질문과 답변의 분할 컨셉으로 티벤처뷰. 오랜만이네. 지난번에 또 서울 촌놈으로 밥도 먹고 막 싸우는 마우스라는 드라마로 돌아온 이승기야. 뭐 로봇? 요새 인공지능 유행이라서. 안녕, 나는 이희준이야. 영화 마우스, 영화 아니구나. 영화만 하시다가, 영화만 하다가. 정신이 없네. 고무치 역으로 돌아온 이희준이야. 반가워.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겠죠. 안녕, 나는 봉희 역할을 맡은 박주연이야. 잘 부탁해. 경수진이야. 어색해. 셜록 홈즈의 최용주 역할을 맡았어. 반가워. 마우스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게 후루룩 쫙쫙 읽히는구나. 봉희를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과 사실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한국에 이런 드라마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20부작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죠? 20부작의 거의 영화 같은 아주 치밀한 구조로 돼 있고 굉장히 욕심이 났고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하나 단서가 다 연결돼 있는 대본은 처음 본 것 같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또 승기랑 수진이랑 주연이랑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선택했어. 나는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이름이야. 최용주란 이름이 나랑 뭔가 되게 잘 맞았어. 왜? 몰라. 난 되게 애착이 갔어. 느낌이 딱 왔고 대사가 이게 착착 감기는 느낌? 홍주. 홍주로 이행시 한번. 홍나볼래 주연아? 이거지. 야. 야, 잘한다. 100%는 아니야. 왜냐면 홍주는 PD이기 때문에 좀 더 나보단 이성적인 것 같아. 정말 안 비슷한 것 같아. 캐릭터에 좀 젖어드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되게 거칠어졌어. 야! 좀 피해야 되겠다. 원래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해줘. 금방 또 변해요. 그 극중 이름이 정 발음. 이름처럼 봐라. 한 150? 어? 뭔가 연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착착 감기는 것 같은 이 순수함? 기대치가 막 이렇게 막 조금 거친 거는 닮았는데 이 극이 진행됨에 따라 더 큰 상처를 받는 캐릭터라서 하여튼 점점 최대한 맞춰볼게. 어차피 옆에서 뭐 150이니까 나는 뭐 한 50만 가도 합치면 1위이잖아. 그렇죠? 어려운 질문을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거거든? 네. 갖고 있어도 되겠다. 지지 않는 봉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봉이불패. 야, 봉이불패 괜찮다. 봉이불패. 봉이불패 괜찮다. 야, 봉이불패. 이승기 소름 한번 듣고 싶어. 오빠 노래 부를 때 소름 돋던데? 소름 같은 댓글 많이 본 것 같은데, 승기 맞아. 기자에. 근데 뭔가 연기로서 한번 소름 줄 때 돼가지고. 연기로 17년째 못 듣고 있거든요. 한번 듣고 싶어. 네가 좀 달아줄래? 제가 꼭 해드릴게. 그래, 고마워. 네. 하면 되는 거야? 세 개 달리는. 세 개는 듣고. 불도저. 불을 품고 사는 남자 같아서. 좀 지적이고 싶어. 그래. 나 혼자 산다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연기적으로 지적 홍주? 지적이라고 써야 되네. 지적. 지적. 한 TMI 하신 거 맞아요. 홍주 언니랑 두 달 반 만에 만났어요. 언니 잘 지냈어요? 같은 드라마 찍는 거 맞지? 맞는데 다른 사건의 연류가 상황에. 나는 너를 다른 드라마에서 더 많이 듣는 거 같아. 그래? 제일...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난 오빠 싱어. TVN에서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방송은 TVN이지. 산에서 아이 시신을 찾는 신을 찍다가 왔어. 오늘부터 양말 뜨개를 시작했어. 그거 우리 거. 나 280. 근데 사는 게 더 싸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사는 게 더 싼데 내 만족. 내 거야. 하지만 새벽에 봉이랑 비 맞는 신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다 얼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부러질 정도였어. 처음으로 연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집에 가고 싶었어. 나도 비슷해 이거. 결국 참아냈어. 난 너무 추워서 너무 춥다고 하는데 봉이가 막 교복 입고
맡고 있길래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기억에 남는 어떤 신들은 사실 뭔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스킵을 할게. 스킵한 거야? 그지. 아, 스킵한 거야? 제일 일단. 길게 말했는데? 힘들었다는 거는 얘기하고 씨는 스킵하고 난간에 물이 내렸는데 물이 바로 얼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거 춤추면 다 춥다고 할 느낌이 안 든다고 조심히 오고 싶길래 아무 얘기를 안 했어. 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 난 비를 계속 맞는 봉이야. 비봉이야, 비봉이? 이것도 스포가 될까 말을 못 하겠는데 너무 깊은 감정이었어. 근데 선배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갑자기 주연아, 너 이래도 불구하고 싶냐? 너 이래도 불구하고 싶냐? 영화 같았어. 대답을 못했어, 나는. 너 20년 더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